네, 미국 주식 저희와 함께 따라해 보시죠. 일장 무작정 따라해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주식은요, 넥스트라 에너지네요. 네, 네. 넥스트라 에너지라고 해서 미국의 소위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전 세계에서 그 관련 분야에서는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는데요. 생긴 거는 이제 순수하게 1984년에 생겼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생겼다라는 기원을 찾으면 그렇지만 현재 경영지 이렇게 된 것은 1984년이 되겠는데요.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런 등등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45,900와트를 생산하면서 전 세계 직원 수만 14,000명인 엄청난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30개 주 그리고 캐나다 지역에서 발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발전, 신재생 분야 에너지 발전 기업을 갖고 있고요.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톱 20, 톱 20개에 들어가는 혁신 기업으로 지금 뽑혀 있고요. 과거 15년 동안 무려 주가가 거의 1000%나 오른 바로 그런 기업이 바로 넥스트라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1000%의 상승률을 기록을 할수 있었던 거군요. 약간 어마무시한 숫자라서 네. 이게 가늠이 안 오는데 굉장히 설립된 지 오래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이름이 이런 것도 약간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생긴 거는 이제 1925년에 플로리다 파워 앤 라이트 컴퍼니라고 그래갖고 이게 그 이름이 한 6, 70년 동안 쓴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생긴 거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출발해갖고 이제 전역으로 확산된 기업이 되겠고요. 이렇게 모태가 된 것은 100년 전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같은 넥스트라 에너지 체제로 간 거는 일단 1984년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그동안 연역을 잠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도 봤더니요. 1925년에 발전소 같은 사업을 처음 했고요. 그다음은 이게 1969년에 아폴로 11호 발전을 발사할 때도 그때 이제 발전소로 해서 발전을 제공했던 것도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술력이나 그 파워가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1972년에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도 뭐 얘네가 이제 자기네 사업으로 시작했고요. 1998년에는 이제 풍력 발전을 이제 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미국 최대 풍력 태양광 발전 기업으로 이 회사 성장한 것이 바로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부터 넥스트라 에너지라고 이름을 개명했고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하다 보니까 S&P 글로벌 선정 ESG 최고 평가 기업군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화두를 제가 ESG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한 포션을 확실하게 차지하는 기업이 바로 넥스트라 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네. 2010년에 개명을 했다고 하니까 뭐 10년밖에 이름을 바꾼 지 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력회사라고 하면 유틸리티 섹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참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네.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유틸리티 하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안전한 주식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국내 주식 하셨던 분들을 보면 이게 좀 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유틸리티 뭐냐면 미국이나 해외에서 유틸리티 하면 당연히 수도, 그리고 통신, 뭐 건설 이런 거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련된 회사가 한국전력밖에 없거든요. 해당된 게 딱 좁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별도로 섹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미국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에너지라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에너지주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예, 그건 완전히 들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에너지는 원유다, 네. 천연가스다 이런 것은 에너지 섹터로 들어가 있고 이건 신재생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력 발전 이런 거 있죠. 그런 으로 좀 구성하셔야 되겠는데요.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이제 그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지역별로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그 우리나라 KT 통신사 하듯이 그 기업으로 돈이 가는 구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부에서 계약, 시에서 계약 맺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하튼 민간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전력 발전소나 이런 쪽을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 분이 아는 사람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계속 벌어들이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죠. 바로 철도 회사 이런 것들인데요. 대표적인 그런 섹터가 유틸리티 섹터이자 전형적인 어떤 경기 방어주에 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 훅 크게 올라갈 때는 이런 게 별로 주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크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안정성으로 인해서 배당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S&P 500 내 비중은 그래서 크지 않습니다.
높습니다. 3.2%입니다. 전체 비중에서 에너지가 2.4, 소재가 2.5, 리츠가 2.8인 거 비하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제일 커서 지금 27%거든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비중이 그렇게 작지 크진 않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 보면 S&P 500과 거의 비슷한 궤를 같이 했는데 문제는 넥스트라 에너지나 도미니언 에너지, 듀크 에너지가 1, 2, 3이 비중이 큰데 최근 1년만 딱 보시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넥스트라 에너지는 26.8%가 올라갔고요. 유틸리티 섹터는 2.47%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서도 독보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넥스트라 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틸리티 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안정적인 배당이 또 매력적인데 네. 어떻게 꾸준하게 배당이 오르고 있는 건지 뭐 네.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당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연속해서 배당을 올려준 거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15년 동안 올려준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래프는 배당의 그래프인데요. 배당이 이제 2011년 10년 동안은 150%가 올랐습니다. 배당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이 됐건 매출 됐건 얘기 됐건 그 기업에 딱 맞아떨어지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같이 중요한 흐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가랑 배당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거래할 증권사 이제 확인해 보시면 다 웬만한 기업이 증권사가 있을 텐데 이거는 주가랑 배당입니다. 이 그래프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소개시켜준 록히드 마틴이요. 네. 네. 거기서도 이 계단형 배당금 추이가 네. 보였었는데 네. 이 기업도 마찬가지네요. 이거 어떤 분이 왜 계단이냐 그러는데 계단이 이제 분기당 한번 주거든요. 대부분이 분기당 배당 올려주는 기업이 1년에 한 번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네 번 나눌 때 똑같이 나눠주고 그다음에 올리고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 있겠고요. 또 특이하게 매 분기 올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약간 직소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데 약간 다에 좀 차이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배당금을 저만큼 올려준다는 거는 매출도 네.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매출도 좋고 이익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만만하게 올라가는데요. 앞서 이제는 배당을 보여드렸다면 이제는 주당 이익을 그냥 바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주당 이익이요. 15년째 연평균 9.4%가 올라갔어요. 8.4%래요. 8.4%.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금 배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거, 바로 이익이 늘어난, 꾸준하게 이익이 늘어난 것이 결국 배당으로 여러분들 주는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차세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ESG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네,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ES라는 게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등을 증시하는 이제 투자의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렸고, 2020년 올해 최대의 화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 거죠. 앞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S&P 글로벌 평가에서 섹터 내 최고 평가를 받고 있겠고요. 전체 점수를 보면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72점을 받고 있는데 72점이 엄청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클래스, 이 섹터 내에서 최고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성적표를 딱 보여드리는 거고 이 표는 딴 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S&P 글로벌에서 직접 확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ES 밸류에이션 기준을 보면 100분의 86, 엄청나게 높은 어떤 수준을 받고 있겠고요. 바로 월가의 평가까지 말씀드리면 이게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건 아닙니다. 꾸준하게 이런 거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적극 사자 뭐 이런 개념보다는 보유 관점이 많은데요. 매수 3명, 보유 3명의 전체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넥스트라 에너지가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도 투자 의견만 보더라도 매수 의견. 그리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최근에 4월이 보면 매수 절반, 보유 절반이 대부분 현재 목표 주가에서 조금 위거나 아래 이 정도라고 와 있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약간 선방을 준 거죠. 네네. 네. 이렇게 좋은 주식 왜 이제 소개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주식이 많아갖고 오늘 좀 늦게 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네. 네, 넥스트라 에너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MTN 이양윤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 넥스트라 에너지 기업에 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